근데 쭉. 한 번 봐, 이게. 아, 진짜 옆에 봐봐. 어떻게 하냐고. 에이, 손하고 있어야 돼요. 운동하는 날은 이제 좀 더 빨리 자러 가니까 한 2시쯤에 2시간 빨리 일어나야 돼서 2시간 당겨서 가는 편이고, 그래서 당장은 괜찮은데 이제 딱 2시 때만 되면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. 그때부터 잠이 좀 부족해지나 봐요.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게이머는 이제 스크림하고 잠시 쉰 다음에 또 스크림하고 또 쉬고 연습하고 일어나서 스크림하고, 근데 이거를 거의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고립되고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밥 스크림 쉬기 밥 스크림 쉬기 자기 뭐 반복이죠. 요즘 일어나서 밥 먹고 스크림하고 쉬는 시간에 솔랭 좀 돌리고 스크림했던 거 다시 보고 조금 쉬고 다시 스크림하고 밥 먹고 다시 또 스크림한 거 보고 솔랭하고 계속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. 나와 싶다. 응? 나 홍상진. 아, 감동이야. 아, 네.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대회랑 같은 느낌을 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. 시작이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연습 방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선하고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현이도 들어오고 이번에 승강전도 없어져 가지고 더욱더 뒤가 없이 아마 더 이 방향성으로 꿋꿋하게 나갈 것 같아요. 항상 상대를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. 일단 스크림도 최대한 대회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하고 있고, 부족한 모습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최대한 발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팀에게 도움되거나 아니면 뭐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팀이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고, 팀적으로는 정말 저희가 하는 거에 따라 정말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LCK 모든 탑라이너들 한 번 이상씩 솔킬 따는 거, 그것을 목표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. 더 단단하고 재밌게 즐겁게 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.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경기를 뛰고 싶네요.